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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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경치도 구경하자. 네! 좋아. 에이미, 제주도에서 더 재밌게 노는 방법 알려줄까? 오빠 얼굴 보면서 놀기. 야, 그게 아니라 우리 이제 경치 보러 다니잖아. 거기서 더 재밌게 놀 수 있는 꿀팁 알려줄까? 뭔데? 야, 가는 곳마다 포켓몬고로 포켓몬 한 마리씩 잡는 거야. 오, 의미 있다. 딱 한 마리씩만. 어. 그리고 마지막에 둘이 대결을 해. 어. 그래서 진 사람 벌칙. 벌칙 뭔데? 제주도에 물 많잖아. 어. 이렇게 입고 바로 입수. 순찰 클럽. 아! 뽀뽀뽀뽀. 예. 뽀뽀뽀뽀. 와, 좋다 좋다 좋다. 뽀뽀뽀. 아, 좋다. 오빠, 제주도 하면 뭐야? 고기국수지. 고기국수지. 오빠를 오늘 제주 바다에 입수를 시켜가지고 제주도 바다를 고기국수로 만들어줄게. 알겠죠? 준비하세요. 야, 오늘 내가 이겨서 이 제주도 바다 오징어 짬뽕을 만들겠습니다. 어? 우와! 우와! 뽀뽀! 자, 그럼 오늘 출발하시죠, 포켓몬! 고고고! 출발한다! 참아! 오징어! 아직 입수할 단계가 아니야! 기다렸다 이따 입사라고. 오징어 짬뽕. 오징어 짬뽕,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 됐어? 내 고향? 그래. 아, 여기가 내 고향이야? 너의 고향. 오징어의 고향. 이게 뭐예요? 이거 뭐야? 미역 닮았는데? 미역인가? 오늘 돼지 미역 짜는 소리를 좀 듣게 되겠구만. 그럼 여기서 포켓몬 한 마리 잡아보자. 우리의 첫 번째 포켓몬은 아마 물 포켓몬들이 뜨지 않을까? 제주도에 포켓몬들은 어떤 포켓몬들이 있는 거지? 바다에 포켓몬들이 살고 있어. 어, 진짜? 꼬마돌 같이 생겼는데 꼬마돌이 아닌 것 같아. 난 처음 보는 포켓몬이야. 야생, 어, 뭐야, 꼬마돌 왔네? 꼬마돌이 내려왔다. 아, CP 239. 나쁘진 않아. 아, 바로 잡는 거야? 어, 이 포켓몬 뭐야? 갈아졌어? 갈아졌어요. 갈아졌어. 나왔다! 비켜, 에이미! 비켜, 니 옆에 있어, 니 옆에 있어! 비켜! 야, 오, 공격했어, 꼬마돌 잡고 잡혔어! 어, 시피 나쁘지 않은데? 에이, 쳤다, 공격, 도와줘! 공격! 저도 공격해! 가! 가야! 잡았다! 꼬마돌, 넌 내 거야! 아, CP 239, 높진 않은데 나쁘지 않아요! 저 녀석 어떤 포켓몬을 찾게 될지. 완전 대박! 덩치 엄청 커. 뭐야? 응? 어? 12.58? 12.58? 덩치 내가 너무 약해. 12.58? 어? 금능이야, 금능. 금능. 금세 늦는 사람. 금능. 아, 왕자치고 너무 낮잖아. 아, 근데 너무 귀엽게 웃고 있어서 내가 진짜. 오, 지금 투샷 좋은데? 즐거워, 또 생겨, 때때로 날짜. 졌어? 신난다. 신난다! 금능. 아, 얘를 어떻게 싸워? 58로. 여보세요? 예. 제가 이기봤습니다. 258. 제주도에서 어떤 포켓몬을 만나게 될지. 야. 잘 가, 에이미. 너 고향이잖아, 이거. 야자수에서 야자 따먹고 올라가. 너 고향으로 가. 잘 가. 즐거웠다. 아니, 괴로웠다. 도망가는 사람도 느리고 쫓아오는 사람도 느려. 어, 비 온다. 날이 밑에. 비 그칠 때까지
마지막까지 야자수 밑에서 숙명의 대결이다. 아, 여기서? 뭐해? 이 야자수에는 열매 따먹기 위해서 기린 포켓몬이 서식하고 있구만. 우와. 기린 모양의 포켓몬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 녀석 이름 뭘까? 나와라! 넌 이름이 뭐니? 과연 CP는? 600 가자, 600. CP 600! CP 600. CP 600. 어? CP 5000? 강력한데? 와우! 나왔다! 키링키 307! 307! 비와, 빨리 들어와! 어, 들어와 있어, 비 오니까. 들어와 있어. 야! 307! 307? 키링키! 자, 제 작전. 똑같이 키링키를 잡을게요. 똑같이 키링키를 잡아서 307보다 높으면 이번 판은 제가 유리합니다. 몸키키가 키링키를 잡는다고? 키키키키? 키링키, 나의 키링키는 318! 비슷해, 비슷해. 키링키 가자, 나랑 같이. 도망가. 키링키 도망가. 도망가, 키링키! 도망가. 왜 그래? 키링키. 도망가. 픽사리 왔다. 아씨. 아, 왜 그러세요? 키링키 가자. 왜 그래? 도망가, 키링키. 5초 패스.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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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이야, 키링키. 시피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숫자에 불과해요. 결국은 트레이너의 마음가짐이 좌지우지 되게 돼 있지. 같이 가. 둘이 붙어봐. 사진 좀 찍게. Nope. 그러지 말고 좀 붙어봐. 팔짱도 좀 끼고. 그냥 찍는다. 하나, 둘, 셋. Go. 초심 잃지 말라고. 조심조심. 조심조심 잃지 마. 조심조심. 하나. 난 점심 먹자고 하는 줄 알았네. 에이미, 근데 도구에 너무 깜깜해. 아무것도 안 보여. 오빠. 어? 저걸 벗어. 아. 우와. 우와. 우와, 시원해, 시원해. 야호. 와, 동굴이라 그런지 메아리가 잘 된다.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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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뜸이는 잘생겼다. 아니다, 아니다. 오빠, 메아리도 안다. 오빠, 못생겼다는 거. 메아리 씨도 알아. 저기요. 보여요? 잠깐만요. 뭔가 사건에서 범인 그런 느낌 아니에요 지금? 말이 심하네. 아, 미안. 범인님께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궁금했어. 나 진짜 동굴에는 어떤... 거의 안 살아. 뭐야, 왜 안 보여? 여기 한 마리 있다. 너구리 같이 생긴 거 한 마리 있거든요? 아, 겹쳐. 이건 CP 싸움이야. 겹치니까 CP 싸움이야. 어? 아, 왔다 왔다. 나부터 빨리 잡는다 그럼. 나왔다. 지그재구리. 아, CP 31. 그냥 친하게 지내자. 지그재구리. 아, 슈퍼볼 썼네. 아, 몬스터볼 좀 써야겠다. 잡았어? 아니, CP31한테 슈퍼볼을 쓰는 거는 너무 플렉스 아니에요, 이거? 아... 포켓몬한테 좀 아까워하지 마. 오빠 친구들인데. 협재 동굴. CP 몇이야? 31. 나는 영구스. 아, 계단에서 날 기다리고 있어. 영구스. 가, 영구스 도망가. 영구스 도망가. 영구스 도망가. 영구스 도망가. 도망가. 제발, 영구스. 영구스 도망가. CP 222, 222. 이번에도 으뜸이를 이겨버렸네. CP 222. 비가 와서 다행이야. 눈물을 가릴 수 있으니까. 파티 게임 끝나지 않았어. 야하. 에프터, 이프터, 미. 으프터, 끔프터, 이. 오. 자, 고기국수 나오기 전에 한 마리 잡아봅시다. 좋아. 딱, 네, 한 마리, 딱 한 마리에요. 자, 제주도 고기국수집에는 어떤, 오, 뭐야, 처음 봐. 제주도 고기국수집에는 어떤 포켓몬이 살고 있을까요? 오, 꽤 많은데?
일단 CP 높은 걸로만 잡을 거예요. 오. CP 높아. 오이고. 제발 도망가. 도망갈 통로. 제발 도망가 줘. 도망가. 제발 도망가 줘. 제발 도망가 줘. 500. 아. 아 너무 높아. 565. 오케이 됐다. 나는 일단 안심해. 오늘 얘 하나로도 가능할 것 같은데. 아 갑자기 입맛이 없네. 아. 자, 잡으세요. 새, 딱 봐도 약해 보이지? 어, 말이 파란색. 뭔가 주인공 느낌 나는데? 어, 고기 국수. 집에는 어떤 포켓몬? 아, 나 몬스터볼도 슈퍼볼밖에 없어. CP 168 잡는데 슈퍼볼을 써야 돼. 못해. 핵심 지어 못해. 아니 못 잡는 거야 아니면 안 잡는 거야 필요 없다고 느끼는 필요 안 나. 신난다 안 신난다. 공기국수 맛있겠다. 자 이름 지어주겠습니다. 저는 고기국수. 고기국수 넌 내 거야. 아 맛있겠네. 말 CP 잠깐만 이따 오빠의 미래. 물에 빠진 돼지? 어. 뭐 비빔 고기 국수야? 어. 입맛이 안 나요. 야 면치기 좀 하고. 힘내서 포켓몬 잡아보겠습니다. 신비한 게 하나도 없는데? 어? 아 여기 있네 신비 신개념 비만. 자 우리 신비도로 일명 도깨비도로라고 하고 있는 이곳에는 어떤 포켓몬이 있을까? 어떤 신비한 포켓몬들이 서식해 있을지. 사실 어떤 포켓몬 사는지 안 중요해. 자 그러면 고르세요. 저부터 할까 이번에? 먼저 하세요 먼저. 오케이. 자 저는 이번에 어? 예 오렌지. 난 오렌지니까 오렌지. 어? 아 참호. 아차. 179 무난무난해. 어 나쁘지 않아요. 어. 됐다 됐다 가자 나랑 가자. 고생했어. 이 정도면 뭐 쏘쏘. 고생했어. 보여줄게요. 과연 으뜸이는 에이미의 시피를 능가하는 포켓몬을 잡을 수 있을 것인지. 지는 지로 잡는다. 가자 꼬레. 꼬레 꼬레 날 이겨보겠다고 꼬레. 누가 지의 왕인지 다려보자. 지는 지로 잡는다 꼬레. 360 나쁘지 않아요. 에이미의 그 500대 알통몬만 조심하면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 왜냐면 한 번에 더 기회가 있기 때문에 해볼만 합니다. 어 근데 진짜 신기해. 이거 진짜 신기해. 신기해. 진짜. 야하. 여기 완전 언덕인데 캔을 놓으면 위로 굴러간다고 하네요. 에이미가 있는 이곳에서 옆에 있는 언덕으로 캔을 굴려보겠습니다. 굴려볼게요. 신기하다 신기하다 진짜 진짜. 어 얘들아 너무 신기하다. 동그란 거 또 굴려볼 거 뭐 더 없나? 엄마 엄마 누워봐요. 엄마 요새 살쪄갖고 이거 완전 동그래갖고 완전 엄마 누우면 이렇게 굴러갈까요? 빨리 누워봐. 엄마 누워봐요. 오 오르막 오르막 되지. 오빠 이따가 오빠는 아직 안 왔나? 됐네.
에이미! 엄마! 여기야, 여기. 도착한 거야? 주상절이야, 주상절. 주상절 갈래? 가자. 어, 진짜 도끼비 돌아네. 오빠, 어때? 괜찮아? 야, 근데 좀 편해. 그래? 어, 앞으로 이렇게 다녀야겠어. 야하! 되게 삐뚤빼뚤한 게 주상절이구나. 어? 주상절리? 어, 주상절리다. 어? 빨리 가라. 과연 이곳 추상전에 어떤 포켓몬이 살고 있을지. 자, 오, 바다. Go! 바다예요. 바다가 보여요. 나는 내가 볼 때 저 조개 모양 있잖아요. 어, 나도 또 그거 봤는데. 아, 이번엔 안 겹쳐, 안 겹쳐. 만져요, 만져. 저 조개 모양이 왠지 셀 것 같아. 어딨나? 과연 주상절리 포켓몬은? 아, 쥐 비키세요. 나왔다. 진주몽이래, 진주몽. 나는 요거, 요거 해야겠다,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자, 오! 쏘드라. 자, 쏘드라. 하, 120. 잘 이길 것 같아요. 주상절리가 역시 저와 닮은 구석이 있어서 그런지 절 배신하지 않네요. 미리 어떻게 지금 빠질래? 여러분들, 낮은 포켓몬으로 높은 포켓몬 잡는 거 원하시나요? 그런 게 바로 재미이죠. 내가 보여드릴게요. 빠질 준비나 해라. 얼굴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아, 얼굴로 싸우면 제가 벌써 졌죠. 자, 물 온도 살짝 느끼고 오세요. 미리 심장에 좀 묻혀놓고요, 물 좀. Nope. 그쪽이나 왜? 아, 뭘 보냐고 자꾸. 올라왔다잖아, 계속. 아, 잠깐만. 주상절리 협재 동굴 너무 약해. 저희가 오늘 잡은 포켓몬 6마리죠. 네. 제일 낮은 거 CP 몇이에요? 16이요. 주상절리. 오빠 나이, 오빠 나이. 몇이에요? 나는 제일 약한 게 58. 아, 고래 왕자? 근데. 오빠는 제일 높은 거? 도깨비도로. 몇? 363. 저는 노코멘트 할게요. 아, 고기국수가 너무 세. 아, 하지만 여러분들! 중요한 건 포켓몬이 아니라 트레이너의 자세와 자질입니다. 뭐야, 뭐였어? 뭐야? 뭐였어? 뭐? 나 엄지손가락 닮았다고? 그래. 자, 그럼 잔말 말고 대결 바로 가시죠. 오케이. 지면 잔말하지 말고 가면 돼요. 바로 가면 돼요. 아, 짐이나 빼놓을 준비나 하셔. 자, 대결 신청. 어, 떨리는데. 야, 제주도에서 이런 재미를 또 느끼네, 내가. 아. 에이미, 물에 빠지기 좋은 날씨다. 잘 가라. 배틀. 자, 이거 계략을 잘 짜야 돼. 자, 그냥 가장 강한에 가겠습니다. 도깨비도로, 야자수, 금능 세 마리 가겠습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가자. 금등, 야자수, 도깨비도로. 너네로 결정했대! 계략을 처음에 약한 애들 하고 마지막에 센 애를 가느냐. 처음부터 센 애로 기선제압을 하는. 뭐야, 다 듣고 있었네? 저는 앞에 좀 약한 애들로 방심하게 만들어서 마지막에 고기국수. 자, 가시죠. 들어가. 어떡해! 걸리지 않을 거예요. 제 CP 몇이야? 예. 제 CP 몇이야? 저 형 CP 몇이야? 나 바꿨어. 왜 몬스터? 잘못 눌렀나? 잘했다! 오케이, 한 발 잡았다, 한 발 잡았다, 한 발 잡았다. 오케이. 같은 걸로 엉사이드지. 뭐야, 왜 저렇게 세? 오케이, 부진한 체력 다 왔어. 어떡해. 고양을, 너의 단단함을 보여줘! 안 돼! 그래, 그래, 자워. 어, 이길 수도 있어. 이길 수도 있어! 이길 수도 있어! 오, 이거 뭐야? 스킬! 가자! 스킬! 도착! 아, 봐봐! 고래! 아, 안 돼! 부정이 때려! 안 돼! 안 돼! 안 돼!
트레이너? CP만 높으면 돼. 진짜 아깝고요. 아깝다고? 전혀. 나 회심의 일격도 나면 나. 근데 이거는 제가 승부를 거지만 확실히 이긴 거다. CP에 비해서 우리 포켓몬들이 너무 잘 싸웠다. 응원을 보내주고 싶고요. 앞으로도 나랑 평생 가자. 벌칙스행 보시죠. 나 이제 나 진짜 포기를 모르는 사람이야. 나랑 같이 포켓몬 마스터로 가자. 오케이, 저는 그럼 잠만 말고 빠질게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을 나는 더욱더 강하게 만든다. 나 포켓몬 마스터가 될 거야. 거기 구스 뭐야 좋아. 우리 포켓몬 잡아 트레이닝 있어. 1등이 파이팅. 아, 그렇게 집에 돌아오려고 했는데 글쎄 제주도에 온 남자들이 에이미 가지마 에이미 가지마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잠깐만, 이 부분만 영상으로 안 보이고 있어. 거짓말인 게 분명히. 티나? 오, 에이미 거짓말은 나쁜 거야. 그래, 그리고 오빠가 불러서 이동을 하다니 친구들 웃기려고 그런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건 진짠데. 네. 야하. 애들이 방학을 참 재밌게 잘 보낸 것 같네. 근데 에이미는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걸까? 세상에 굴러다니는 사람이 어딨어. 에이미도 참. 이 채널을 구독해주신 분들께는 흔한 남매TV에서 행복과 재미를 드립니다.